3일절인 오늘은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8.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밤 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통해안 전 지역에는 열흘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4도, 영덕과 울진 7도, 포항이 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10도, 독도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내일 아침에는 반짝 날이 추워지겠지만 주말까지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도는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